주차 시 도난 및 전자조작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죽지 않아. 내가 달아오르게 해줄 수 있어.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나 봐. 원하는 게 뭐야? 다시 보니 반가워 보이. 뭐랄까 꽤 으슥한 데로 왔네. 비밀 접선 장소로는 제격이지. 뭐하고 다닌 거야? 꼴이 말이 아니네.
임플란트도 잃고 돈도 잃고 자존심도 잃었지. 정확히 봤어. 좋은 점도 있어. 길거리에서 눈에 별로 띄지 않아. 그 친구는 아직 안 왔어? 뭐다? 이제 금방 도착할 거야. 그럼 이제 그 친구 신상 좀 까보지. 하나코님의 경호원이야. 아라사카 하나코? 항공모함 타고 왔다는 그 사부로의 딸? 그래, 오다를 설득하면 하나코님을 만날 수 있겠지. 그 똘마니가 우릴 팔아넘기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럴 일은 없어. 명예를 아는 남자니까. 아라사카의 명예를 아는 놈도 있나? 네가 알고 있는 하찮은 덕목을 진정한 명예와 혼동하지 마. 잘 왔네. 잘 됐어. 보통 위장하고 다니거든. 타케무라. 뭐다? 이 남자인가? 그 도둑이. 증인이지. 부이다. 나도 말할 줄 아는데. 그럼 해봐. 뭔가 알고 있다고 하던데. 기분 좋을 얘기는 아니라서. 날 해치지 않는다고 약속해. 그래, 약속하지. 오다는 믿어도 돼, 부이. 그럼 좋아. 콤페키 플라자. 그날 나도 거기 있었거든. 당신네 가문이 늘 그렇듯 또 사우나했지. 근데 요리노부가 사부로에게 달려들더니. 이제 오가. 그만. 거기까지다. 목숨을 잃고 싶진 않겠지. 사실이다 오다. 하나쿠님께 알려야 돼. 내 임무는 신들도 저버린 이 도시에서 하나쿠님을 지키는 거다. 문제라도 생겼나?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사부로님의 추모식 중이라면 또 모르지. 회장님 살해 사건의 목격자를 앞에 두고 추모식 걱정을 할 때인가? 미련하긴. 그래, 너와는 달리 나는 맹세에 따라 의무를 다하고. 그렇다고 있어.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돼. 그 말 후회하게 될 거다. 여기까지 널 보러 왔다는 사실이 후회스러울 뿐이다. 너한테 현상금이 걸려있어. 당장 그 머리를 잘라서 요리노부님께 가져가야 하지만 이번엔 넘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네가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 넘어가진 않겠지. 당장 널 요리노부님께 바칠 거다. 오다! 네? 뭐지? 요리노부가 아라스카를 멋대로 하려고 자기 아빠를 죽였다니까! 그런데도 상관없다는 거야? 거절한다. 하지만 이번엔 보내주지. 당장 도시를 떠나라. 다시 날 만난다면 그때는 가차없을 거다.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 모두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잘 됐네, 시발. 아라사카의 또라이 새끼는 한 명으로 충분해. 뭐, 그래도 할 만큼은 했지. 할 만큼은 했지. 정보도 얻었냐?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오다가 그랬지. 추모식이 끝나면 도쿄로 돌아간다고. 아직 모르겠어? 추모식. 그때가 기회야. 만약 하나코님께 갈 수만 있다면. 먼저 제대로 준비부터 해야겠어. 재팬타운이 자세히 나온 지도가 필요해. 잠깐. 이번엔 네 친구를 만나야겠어. 우리를 도와줄 만한 픽스가 있나? 아, 잠깐. 서두르지 마.
이게 무슨 스키즘 해킹인 줄 알아? 너도 말했잖아. 나이트시티에서 하나코 경호가 제일 빡세다며. 그렇지. 그러니까 픽서가 필요해. 네가 연결해줘야겠어. 오카다 와카코가 있지. 지그지그 스트리트에서 빠친코 가게를 해. 그럼 그 여자를 만나지. 같이 갈 거야? 그럼 가보자. 고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드니 외곽에 서식했던 야생동물이었지만 시드니 시정부는 매일 지역 식물원으로부터 5kg에 달하는 유칼립투스 잎과 식수를 지원받아 이 털복숭이 유생 동물에게 제공했죠. 오메가는 몇 년 전에 나이트시티잖아. 야생 테디베어를 안락사하게 날 또 놀리는 건가? 조심해. 일어났던 시드니 주민들의 항의 시위의 영향으로 미디어에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국제 소식은 아라스카 상황은 시청해 좀 알아? 감사드립니다. TV에 나온 걸 보고 유추한 정도밖에는. 요리 노브랑 그 꼭두각시들은 카메라에 대고 웃으면서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지. 웃음이 클수록 거짓말도 큰 거다. 괜찮아, 타케무라? 그래, 갑자기 걱정은 왜? 그냥 물어보는 건데, 넌 모든 게 숨은 동기가 있어야 되냐? 미안하군. 말이 잘못 나왔어. 그게... 이런 질문은 익숙하지 않아서. 나 같은 사람은 잘 지내거나 무덤에 있거나 둘 중 하나야. 안녕 나이터 시티 여러분의 스탠입니다. 뒤로 빌리 테크가 이 새끼들 완전 발정난가 보네. 내 말이. 근데 요즘 하나가 안 있어 지워. 왜냐하면 야, 이 병신아. 똥물에 튀겨죽일 새끼야, 이 족같은 새끼야! 거기 딱 기다려. 안녕, 여보. 안녕, 여보? 그런 말이 나오냐, 이 새끼야? 여기서 뭐해? 자기, 쉿. 사람들 다 보잖아. 그게 무슨... 야, 있잖아. 그냥 네 장비들 싹 다 도로 빼서 다른 사람한테... 몇 시간이고 널 꼴리게 만들어줄 만한 게 있어. 안녕? 오늘 밤을 같이 보낼 사람 찾고 있나? 그럼 난 어때, 자기? 재미없어. 저, 내가 이름은 잘 까먹는데 얼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기억하거든. 그쪽을 어디서 봤더라? TV였나? 아닐 텐데. 아, 맞다! 히노히데 씨! 전설을 이렇게 직접 만나다니! 딱 맞춰서 왔군. 이 사람 알아? 심야 코미디 쇼 MC 히노히데 씨! 술로 망하기 전에 정말 최고였다고! 그 유행어 한번 해봐! 준비하시고! 못해! 에이, 왜 이래! 무슨 개그맨이 자기 유행어도 못해! 어이, 들어가지. 당장! 저 불쌍한 친구를 그냥 두게, 히데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보이! 그
들어 해보쇼. 한번 들어보자고. 준비하시고. 아우, 큰일 날 뻔했네. 난 알아본 줄 알았어. 근데 개그맨이라니. 왜? 아니, 아니. 너 유머 감각 존나 좋잖아. 로그? 자기 무슨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누가 자기 애들 건드렸는지 몰라도 클로 애들은 절대 아니야. 우리 애들은 선을 안다고. 아, 미안. 끊어야겠어. 손님이 왔어. 이거 참, 누군가 했더니 브이로군. 무슨 일로 이런 누추한 곳에? 와카코, 오랜만이야. 여기까진 어쩐 일이지? 여기 매력적인 친구분은? 어쩌다 보니 같이 일하는 친구야. 다케무라 고로우데스. 오카다상, 오아이데케데 거에데스. 신사답기까지. 아, 아라사카 사병들한테 쫓기는 몸이란 참 유감이야. 그리고 브이, 네가 데려왔고. 내가 관할 당국에 너희를 신고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 신고할 생각이었으면 벌써 했겠지. 뻔해. 무슨 일인지 궁금하잖아. 그럼 말해봐. 아직 전화기 쥐고 있으니 조심하고. 네가 빚진 얘기부터 해보자고. 산드라 도센일 기억나? 갑자기 독촉이야? 이왕 기다린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 부이, 이럴 시간 없다. 우리 상황부터 얘기하자. 제펜타운에서 추모식이 열릴 거야.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 역시 아라사카였나. 이해가 안 되네. 왜 하필 나한테 온 거야? 덱스터가 전화를 안 받아서 왔어? 다케무라, 그 통수나 치는 뚱땡이 새끼가 왜 조용한지 말해줄래? 사망했으니까. 아라사카한테 난도질당해 매립지에 버려졌지. 안타까운 일이야. 협박처럼 들리는데? 협박이라니. 덱스한테 왜 안 갔냐며. 그래서 대답한 거지. 사실만 말한 거야. 좋아. 그랬으면 너도 덱스 골랐을 거야. 오카다씨, 명예를 걸고 말하죠.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란 말입니다. 정보는 샤드에 넣어놨어. 정보료는 얼마죠?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 보여. 그냥 가. 선물로 치지. 오카다씨, 공짜가 제일 비쌀 때도 있는 법이지요. 받을 거야 말 거야? 공짜로? 진짜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만 좀 개물어. 공짜. 제펜타운이야. 추모식이 끝날 때까지 구획 전체가 봉쇄될 거야. 가마 비행선이 하이라이트지. 잘 보이는 높이에서 이쪽으로 지나갈 예정이야. 추모식 경로를 따라서 발코니나 육교처럼 시야를 확보하기 좋은 곳이 여럿 있어.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아라사카 하나코고, 제일 큰 비행선에서 연설할 예정이지. 바로 여기서. 경호 관련 정보는 없는데 최근 일이 있었으니 상당히 삼엄할 거야. 저번 행사에는 요원들이 군중처럼 위장하고 있었어. 저격수랑 드론은 이제 기본 반찬이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넷러너도 최소 한 명쯤은 있을 거야. 놈들은 나이트시티의 CCTV로 모든 걸 감시해. 주 액세스 포인트는 여기. 오래된 자동화 통제 센터야. 제일 괜찮아 보이거든.
비행선은 행사가 끝난 뒤 재팬타운을 빠져나갈 거고 쓰레기만 산더미처럼 남겠지. 아무도 안 치울 테니까. 내 정보는 이게 다야. 충분합니다. 그럼 가서 일 봐.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지 안 궁금해? 모르는 게 약이 될 때가 많더라. 게다가 어차피 알게 되지 않겠어? 고마워, 와카코.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오카다 씨. 너만큼 웨스트브룩을 잘 아는 사람은 없겠지? 내 남편들이 웨스트브룩을 잘 알았지. 다들 타이거 클로에서 높은 사람들이었거든. 재팬타운을 주물렀지. 무슨 일을 했는데? 돈 되는 일은 다 했지. 매춘 일도 하고 암시장 기술을 팔기도 했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남편이 다 해서 몇 명이었다고? 다섯. 다들 제 명에 못 갔지. 가족사가 비극적이야. 그 비극이 너한테 닥칠까 걱정되지 않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아들이 아홉인데. 우리 정산할 게 남았잖아. 산드라 도센 일 기억하지? 나 그런 거 잊어버리는 사람 아니야, 브이. 자, 약속한 보수야. 보너스도 두둑히 얹었고. 리퍼닥을 찾아가. 스마트건과 호환되는 피부 임플란트를 달아줄 거야. 그게 타이거 클로의 특기거든. 유쾌하고 성숙한 여인이군. 이 정보 우리한테 필요했던 정보일지도 몰라. 그래도 더 조사해봐야겠지. 한동안 여기 머무르면서 동료들한테 연락해보겠어.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도록 하지. 몸 조심해, 다케무라. 너도 조심해. 다음에 보자고. 우리 귀여운 애기 어딜 그리 바쁘게 가? 가끔은 좀 편안하게 쉴 줄도 알아야지. 여기에서? 야외 마사지? 아니 아니, 그건 돈을 더 줘야 돼.
아니 이제 시간이 좀 나나 보네. 이런 건 다 어디서 구하는 거야? 업무상 비밀이야. 뭐 살 거 있어? 아니면 자리 차지하지 말고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둘러보면 안 될까? 안 사고 구경만 할 거면 응 안 돼. 한번 둘러보면 안 될까? 한번 둘. 안 사고 구경만. 전대원에게 알린다. 로스 스트리트와 쉼야드웨이 인근에 조직범죄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졌다. 옐레나 시도로버가 이끄는 스캐빈저 집단이 다수의 노숙자를 습격했다. 무장을 갖추고 있어 위험이 예상된다. 나이트시티 당국은 위협을 제압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약속했다. 멜스트롬에 사이버 사이코 문제가 생겼나봐. 산채로 데려가야 하니까 애 좀 써줘. 조심하고. 멜스트롬 놈들은 사이코든 아니든 전부 미쳤으니까. 너 얼마나 걸린다고 했었냐?
장사는 좀 어때 카시우스? 요즘엔 좀 괜찮았어. 맥스텍이 최근에 블랙 클리닉을 하나 습격했거든. 그 뒤로 손님이 늘어서 가격도 좀 올렸지. 이런 걸 반사 이익이라고 하나? 좋은 거 좀 있나? 한번 골라봐. 내 거야!